선이오 스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엽선 선인장의 개발 선인장 접목을 성공시켰습니다. 8월 초에 접목시켰는데 한달 만에 성공입니다. 1차로 접목시킨 건 작년 가을에 접목시켰는데 봄이 돼서야 살아났어요. 새순도 이렇게 두세 개 나오고 있어요. 접목은 여름에 해야 성공률이 높네요. 접목시킨 후몇 달을 시들시들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 이렇게 빳빳하니 살아나네요. 새순이 이렇게 두세 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2차로 이번에 반대쪽에도 개발 선인장을 접목시켰어요. 지금은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1차는 빨강색 꽃이고 2차는 흰색으로 접목시켰어요. 엽선 선인장에 개발 선인장 빨간 꽃, 흰색 꽃이 함께 피면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엽선 선인장과 개발 선인장은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엽선 선인장 몇년 전에 고객님께 분양해 줬더니 이렇게 키만 멀대처럼 키워서 그만 키우겠다네요. 아싸, 개발 선인장 접목하기 딱 좋네요. 새 면도날로 개발 선인장을 뿌리 쪽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시들시들해서 좀잘안 잘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라서 선인장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고 이제 이렇게 끼워서 다시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끼운 후 비닐로 꼭꼭 싸주면 됩니다. 전 집에 있는 이 테이프로 말아주는데 이게 잘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랩 비닐로 싸도 되고 이걸로 이렇게 말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비닐이 아주 접붙이는데 딱인 것 같아요. 아주 말도 잘 듣고. 싸주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 놓으세요. 이렇게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선인장에 칼집 넣을 때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싸매고 한달 정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벌써 자리를 다 잡았더라고요. 맨 위에만 선인장 잎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 선인장 꽃피면 멋질 것 같아요. 위에 대를 잘랐더니 엽선 선인장 세 순이 나옵니다.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세 순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세 순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왔어요. 여기도 세 순이 삐죽이 나옵니다. 맨 위에서부터 자리를 빨리 잡네요, 밑에보다. 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얘 깨어날 거예요, 아마. 저번에도 이런 식이었는데 다 깨어나더라고요. 다 성공해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엽선 선인장에 개발 선인장 꽃 기대해 봅니다. 요즘 시간만 나면 이 녀석들 돌보는 게 취미가 됐어요.